Hello to the world! Lead Gang! Lead Gang for life! 와, 뭐 많은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드디어 팬 선물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와! 역시 Germany! Germany에서 왔어요. 와우, 와우. 그것도 이게 해외에서 온 거라가지고 야 배송비 비싸 비싸 여기 DHL이라고 돼있는데 배송비 네. 비싸 비싸 와 드디어 이렇게 팬들이 생각해주는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번에 말했다시피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이 왔어요. 어느 분께서 DM이 오셨는데 독일 분이신데 저희한테 한번 독일 과자들과 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한번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는데. 맞아요. 네 오래 걸려가지고 한 달? 그 정도 걸렸는데 어쨌든 그분한테도 저희가 받았다고 일단 연락을 드렸고 사실 그리고 이분의 그 아이디와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 주소는 가려놨고 여기는 저희 주소입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굉장히 묵직한데 오, 네.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열어볼까요? 릿 오픈! 따라라라따따라라라 와! 와! 오 진짜 푸짐한데? 오. 그래 되게 많이 주셨다. 와 진짜 야. 많다. 대박. 와, 와 이거 처음 봐. 나도. 이게 뭐야? 홈볼 홈볼 자 보여드릴게요 홈볼 곰돌이 곰돌이 과자 홈볼 독일에서는 곰돌이가 폼바인가요? 그 저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하리보? 아 하리보가 널메니 건 일단 이렇게 아는데. 보여주시면 케찹 스타일 케찹에 아, 찍어먹는 거 어, 와우 그리고 저거 이제 진저브레드 보이 아니야? 그 슈렉에 나오네?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첩이 보인데? 어 너랑 닮았네 눈 빼고 오케이 이쁘네요 자 그 다음에 뭘 볼까 요거 뜯어져 있는데? 그러게 이거 오면서 조금 그 됐나 보다 일단 초콜릿 같아 보이는데 듀플로라는 듀플로 페레로 듀플로라고 써져 있네요 와우. 보이시나요? 초콜릿 바 같아요 오케이 안에는 도토리 같은 게 들어있네 도토리? 트윅스 같은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진짜 도토리야 도토리네? 진짜 도토리야 도토리 보여봐 아몬드 와우 도토리 라스비아지 What the fuck?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와, 이거는 킨더 아 좋아 좋아 기회가 되면 뭐 한국 거랑 한번 비교 체험? 네 하나만 까보고? 네 다음. 오케이 좋았어요 다음으로 어떤 걸 꺼낼까? 요것도 킨더인데 킨더 꺼네 Country Country road Take me all To the place I belong 초코바인가? 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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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좀 새로운 걸 보지 우와. 못한 건데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쇼코 버터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발음하는 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코멘팅 와우 근데 이거는 비스킷이네 초콜릿 묻어있는 비스킷 버터 발음 버터 뭐 그런 초코가 비스킷. 왠지 초코일 것 같잖아요 그죠? 맞지? Damn, genius 와우 I'm genius 저거 fuck genius 죄송합니다 okay.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뉴텔라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근데 뉴텔라 한국에서 먹어봤어요? 아 근데 잘 못 먹게 돼요 네 저도 근데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그래도 다행인 게 처음 뉴텔라를 먹는데 이게 오리지널 걸 먹어서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독일어?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네. 독일에서 와서 다 독일어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From Germany가 확실히 맞네요 자 그럼 다음 일단 뉴텔라가 두 개나 들어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Thank you 빌린단케 빌린단케 자 그리고 이거는 픽업이라는 과자인데 이것도 초콜릿이랑 비스킷이 합쳐진 것 같아요 와우. 그쵸? 그리고 요거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게 왔는데 와 비스킷? 이거 웨하스 같은데? 이거 우리 한국 과자 중에 웨하스라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크노펠 이거 발음을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노펄스 오케이 네. 어쨌든 이것도 비스킷인 것 같고 이거는 초콜릿 초콜릿이야 이거 번털 믹스 번털 이것도 도토리가 들어가 있네 그러네 여기 살짝 천천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번터 믹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번터. 번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리보. 와. 야, 하리보를 두 개나 보내 주셨어요. 우와. 잠깐만. 짜자잔. 아. 왜? 이 하리보는요. 한국 거랑 다르게 엄청 커요. 원래 아, 그러네. 요만하잖아요. 아. 요만한데 이거 되게 큰데. 맞아. 왕거 왕검이네. 어, 그리고 여기 또 독일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골드 바. 좀 시식을 해볼까요? 그래요. 그럴까요? 하나씩 한번 저희가 못 봤던 과자 위주로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이거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코. 네. 쇼코 버터 케이크. 예스. 다음에 이걸로도 리액션 한번 찍죠. 남겨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이거 오늘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한 번씩. 와. 와. Look at that! 와, 와,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아, 이게 하나가 하나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열어봅시다. 아. 이거 하나가 아니네. 아, 세 개. 요거 요거만. 어. 아. 자, 먹어볼까요? 다 같이? 자, 이렇게. 어. 맛있군. 한국에 빈치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거랑 맛 비슷해.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버터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맞아, 훨씬 많이 나. 이거 초콜릿도 되게 맛있어. 되게 깊어요. 네. 우리 나중에 독일 힙합도 리액션 한번 해야겠네.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또 새로운 거 곰바. 이거 좀 궁금했어요, 사실. 자, 보여드릴까요? 하나씩 먹어볼까요? 어? 빨간색이네 약간. 일단 향은 지금 케찹 향이 나고 있어요. 진짜 귀엽다. 이렇게 생겼어요. 곰돌이 모양의 뭐야? 약간 케찹 그런 냄새가. 오. 네. 약간 시큼시큼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같아. 곰돌이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시큼해요, 시큼. 자극적이지 않아. 이런 거 약간 편집하면서 계속 구워 먹을 수 있을 맞아. 정도의 그런 맛이야.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야채 과자 케첩 찍어 먹는데 그거를 원래 그 과자에다 케첩을 넣어놓은 듯한. 어, 이게 제 스타일인데요? 어, 짭조름하게. 진짜 약간 중독성 있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이거 맥주랑 먹으면 이제 뭐냐. 맛있다. 근데 갈 길이 머니까 네. 또 딴 거 먹어볼게요. 픽업. 픽업. 와우. 아, 뜯기가 뭔가 너무 아깝다. 예쁘게 그러니까. 돼 있어. 한 개만 먹어보자. 3등분해서. 자, 픽업. 픽업을 먹어보겠습니다. 픽기럽. 와우. 나부터 한번. 초코 샌드위치처럼 생겼어요. 어때요 맛이? 아유. 초코 향이 강하다. 어. 아, 먹어볼게요. 이렇게 제일 큰데 그냥 다 먹.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초코가 들어. 이게 아까 처음에 먹었던 그 과자보다 훨씬 버터 향 같은 게 훨씬 큰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진해요 이게 훨씬. 풍미가 있어 과자가. 진해. 맛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거 더 진해. 이번에는 킨더의 컨츄리. 하나만 한번 따서. 네. 한 개만 이렇게 따볼게요. 귀엽게 포장돼 있어요. 귀엽게. 좀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자. 아니요, 이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안에 내가 본 게 보리야, 보리. 이게 뭐야? 보리야, 보리. 보리? 응, 보리야. 보리? 안에 조리뽕 들어있는 느낌인데? 응? 한국 과자 중에 조리뽕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우유 맛도 살짝 나면서. 이거 그 맛이야. 한국에 쌀 과자 있거든요. 조리뽕. 조리뽕 말고 쌀 과자 있잖아요, 하얀색. 아, 전통 과자? 그 과자 넣는 느낌. 맛있네. 듀플로. 듀플로. 와, 그 도토리 들어있는. 근데 약간 나무가 나무 모양인데. 점점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요. 다 그래서 너무... 진짜 나무 통나무 같다. 로고가 와, 로고가 재밌어요. 와, 이 디테일 보네요. 통나무. 이거 막 개울 같은데 이렇게 네. 떠다니는 어, 통나무처럼 비버들 이렇게 숨어 살고. 향이 있어. 이거만의 향이 있네요. 맞아 맞아. 도토리 향인가 봐. 근데 도토리가 씹히진 않는데? 근데 그 향이 별로 맛없는 향이 아니라 좀 향긋한 향이에요. 뭔가 되게 좀 향기나는 풀을 넣은 듯한 느낌?
이풀인가? 어 이건 그나마 조금 단 거보다 산뜻하네요. 약간 산뜻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다 초콜릿이긴 한데 맛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다 그러면 또 초코 일단은 다 먹어보죠. 초코로 일단 다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다 다른가? 맛이? 색깔마다? 아 모르겠어요 그건. 맞는 거 같아요. 봐봐요. 써있는 게. 원하는 색깔 하나씩 집어서 먹어보죠. 저는 파란색 좋아요. 골라서 집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름을 한 번씩 읽고 먹어볼까요? 저는 하얀색. 여기 보이는데 요거트. 맛있어. 아, 또 다르네. 아, 이거 맛있다. 저는 그냥 산뜻해. 어쨌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네. 초콜릿 맛입니다. 다 드셨어요? 네,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남기면 안 되죠. 버릇 없게. 다음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로퍼스. 로퍼스. 근데 외화수 닮은 것 같아요. 이건 3등분해서 먹죠. 그럼. 근데 뭐가 많이 묻어있다. 오, 푸짐해 푸짐해. 가루가 되게 많이 샜네. 와, 이게 거의 엄청 가루가 나는데. 하나, 몇 겹이야 이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이에요. 5 layers. 먼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외화수랑 어때요? 비슷한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 있고 되게 진해요. 아 진짜? 저는 이렇게 먹어봐요. 초콜릿 부분이 먼저 묻은. 근데 하얀색 부분이 먹어도... 되게 부드러워요. 하얀색 부분이. 하얀색이 그거 있네. 와 하얀색이 되게 크리미. 되게 맛있다. 와 이거 되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먹어 진짜 맛있다. 그지? 저게 뭐였죠? 나퍼스? 노퍼스? 저게 제일 맛있네요. 이제 다른 거. 뉴텔라. 뉴텔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저 근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난 가끔? 아 이거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파는 거 있었잖아.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문방구에서 팔았었는데 맞아. 사실 이게 인기가 많아서 찾아보기 힘들었었거든요. 맞아. 한동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행방불멸이. 행방불멸이. 행방불멸. 한국말 너무 잘해. 누텔라래요? 오케이 먹어봅시다. 네, 하나씩 이렇게 딱 하나 집어가지고 여기다 푹 담가서 와 이러면은 바로 빼빼로. 그럼 바로 저처럼 되죠. 바로 웨이. 빼빼로. 와 쳐비웨이. 와 이게 진득진득하니 그냥. 아주. 아,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누텔라 누텔라 초콜릿 제일 궁금했어요. 어 단짠해. 좋아. 저는 이게 짜다 약간. 저는 마이웨이로. 한국에 그런 말 있거든요. 단짠 단짠 조합이라고. 달고 짜고 달고 짜면 무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단짠의 조합입니다. 아, 이것이 이 맛이구나. 아 이거 과자는 짭조름해. 그 이렇게 파일 막 무한대 모양 있죠. 메비우스 띠 같은 거. 그거 그거 맛인데. 초콜릿 맛있네요. 누텔라 이거 뭐 식빵에다 발라서 먹으면 그냥 바로 빼라. 킨더 에그 조이. 이거는 마트에서 좀 봤는데 한 번도 사 먹어본 적 없어요. 나도 어떻게 먹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열어봐요. 나 너무 궁금해. 아 뭐야? 우와. 나 처음 봐. 예상을 뒤엎었는데? 이거 봐. 이거 알맹이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나 그건 줄 알았어. 무슨 뭐야 이게? 그라탕. 당황했어. 당황했어. 합정을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정은 토이야. 와우! 합정은 장난감이라고. 야 이게 스푼인가 보다. 이거 잡고 먹어봐요. 이게 아이. 뭐죠? 이게 아 조립해. 난 먹고 있을 테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어요. 드셔보세요. 전 이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사건. 이게 뭔지 아세요? 팔찌예요. 팔찌? 네. 연결하면 팔찌가 돼요. 나 이거 깨고 리액션 한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껴보고 션이 받았으니까. 이거 맛있다는데 진짜. 제가 여기 잠깐 하얀색이 맛있어요. 잠깐 드시고 계신 동안 잠깐 조립해드릴게요.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맛있다. 스웩. 자 이제 진짜 짱테러가 힙합퍼가 됐습니다. 스웩. You know what it is. 와우. With German swag. With German toy. 근데 wow. 이거는 CM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팔목이 션만 해도 좀 두꺼워가지고.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제가 지금 금 팔찌가 손색이 없게 참 멋있는. 그리고 이게 또 스웩인 게 이걸 남한테 보여주면 놀리잖아 얘가. 와. 얘가 이렇게 놀리잖아. 탑은 뭘까요? 탑은 아마테라가 탑이 될 거다. I'm going to the top. 오케이. 그런 느낌이고.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 윙크. 윙크. 한번 해주시죠. No!
god! 부들부들 떠는 게 약간 칼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리보 젤리. 아, 저 진짜 좋아요 하리보. 하리보. 여기 사이즈가 좀 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오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만합니다. 원래 되게 조그만데 요만한데. 맞아. 한국보다 되게 작아요. 하리보는 맛있어요. 똑같아 맛은? 응. 맛이 먹던 그 맛. 수입품인데 똑같은 데서 수입하는 거 아니야? 맛있다. 확실히 이게 크네요. 입안에 좀 차는 느낌이 훨씬 커요. 와, 혹시 먹는 건 전문적으로 잘 아시네요. 이렇게 진짜 저희가 선물을 다 먹어봤는데 사실은 되게 좋아요. 이런 스낵류도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니까 다 지금 다 못 먹은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네. 저희가 차근차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맛을 봤는데 약간 한국에서 못 보는 그런 맛이어서 맞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더 감사드리게 되네요. 진짜로. 아, 지금 이제 그 아이디는 공개할 수 없지만 네. 그 익명의 지금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필란 땡크. 제가 DM 한번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제일 베스트였던 거 하나씩만 뽑아보고 끝내볼까요? 저는 분명히 케찹. 저는 케찹. 아, 맛있어 이거. 나는 요거. 그것도 요거. 나쁘지 않았어. 노퍼스. 요게 괜찮았어요 저는. 나는 요거. 반전의 반존. 반존? 반전의 반존. 맛을 택했더니 반지를 택했네요. 반지라 팔찌지. 아, 팔찌. 왜냐면 먹을 것도 주지만 행복까지 줬어요. 그래서 주변. 조이야. 그래서 조이구나. 그래서 조이야. 아, 진짜 근데 너무 좋고 아, 저희가 뭐 구독자님께서 지금 방송 중인데 그만 좀 먹어요, 제발. 그 어쨌든 구독자님께서 어떤 구독자님이 뭘 보내든 저희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든 저희는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꼭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찍을 거니까 혹시 선물 주신다고 하면은 굳이 사양은 안 하니까 정보 들어가시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아 이런 걸 처음 받아봤는데 제 삶을 28년 살면서 네.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게 맞아요. 별로 없는데 그쵸.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참 진짜 기분이 묘하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샘솟네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확실히 드네요. 훨씬 네.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션이 네. 이렇게 잘 돼서 그래서 선물 하나라도 받은 게 어디예요.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액션 때 이거를 좀 깔아놓고 먹으면서 리액션을 할까요? 오케이 네, 좋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리액션 때 이 음식들과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외칠까요? 릿 기프트라고 할까요? 필렌 땡크 릿 필렌 땡크 네 어때요? 그 괜찮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외쳐보죠 릿 필렌 땡크